요것이 1000평이 좀 넘고 요쪽 1000평이고 그러니까 여기 전체 다 해서 3000평은 되니까 하우스만. 주식용료를 보면 오랫동안 하신 건가요? 한 지금 제가 한 27년 했습니다. 27년 하셨어요? 예, 예. 고장 저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뭐 고추라든가 가지모 같은 거는 이제 온도 관계도 있고 그리고 뿌리 매트 같은 게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양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가식하고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뿌리가 발근이 좀 덜 되면은 액티브라는 걸 좀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 액티브를 사용을 하고 나면은 한 5일에서 7일 사이면은 흰뿌리가 봐서 2차 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한 3년째 요걸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6년째 액티브로.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차후에 저 세력이 좀 너무 좋아가지고 웃자란다든가 그럴 때도 억제가 되고 그때는 연면살포로 한 500배 정도 사용해 주시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3년 동안 이제 액티브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 기존에도 사실 이제 뭐 농약사도 운용하시니까 예예 운용하시면서 사실 뭐 발근제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전에는 뭐 회사에서 홍보 오면은 한번 사용도 많이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글쎄 그 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내 임의대로 뭐 비료 같은 거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한 3년만부터는 뭐 저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절대로 층이 안 쓰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아주 깎은 것처럼 똑같이 큽니다 이게. 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뿌링이가 매트가 지금 2차 내려와 있는 건데 절대로 이게 날짜 지금 가식한 지 한 30일 정도 될 겁니다 거의. 근데 30일 차요? 네 이렇게 봤을 심을 정도의 정식 정도의 매트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도장도 절대로 없고 고추라는 것은 도장이 되면 수확이 없거든요 이게 올라가. 그래서 육미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마디성이 좀 짧아져야 수확량도 많아지고. 지금 마디가 되게 짧게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이게 이 정도면은 이게 정식 나가서도 이 엽서에서 정식 나가도 더 크게 이렇게 도장이 되거나 그러질 않아요. 묘상에서 도장을 시켜버리면 정식 나가서는 무조건 도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는 이 정도 뿌려. 야, 예, 거죠, 예, 이 상태에서는 절대 흐트러지거나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정식이 들어가면 뿌리가 세력이 좋기 때문에 3차 또 흰뿌리가 또 내려올 겁니다. 네, 예, 절대로 그 뭐 그 영양제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뿌리가 검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흰색으로 항상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뿌리가 낸다는 것은 흰색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예, 새 뿌리가 계속 3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런 영양제 사용도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 관리랑 온도 수분 관리 예, 농가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도도 그렇지만 수분 관리를 온도는 이제 저희가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온도계나 이런 게 있는데 수분 같은 경우에 사실 예 수분은 과습이 많잖아요 피해가 예예 예. 지금 보면은 항상 이 매트 안에는 물이 이렇게 가득 있는데 네. 낮에 뜨거우면 이게 시들어 버리거든요. 네, 네. 예 그럴 때는 물을 어떤 방법으로 주셔야 되냐면은 옆면 살포로 그냥 위에만 살짝 샤워 샤워를 해주듯이 물을 살포로 그냥 살짝 해줍니다. 이게 관주를 해주는 일이 아니고 포트에 물을 많이 주면 이제 과습되기 때문에 네. 물을 잘못 주면 예예예. 예, 예. 그래서 혹시 혹시라도 오후에 이제 시들거나 그런 현상이 나면 시들었을 때는 살짝, 샤워처럼 네, 살포를 그냥 해주는 거 위에다만 살짝 네. 살포를 해주죠. 근데 물을 흠뻑 주게 되면 이제 하게 되면은 뿌링이 오히려 검게 되면서 네, 과습으로 예 과습으로 검게 되면서 잔력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수분 관리만 잘해주면 그리고 항상 물을 주실 때 이 포트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 보셔가지고 습기가 있는 거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뭐 물이 있네 없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포트가 항상 우리가 처음에는 물이 여기까지 먹진 않지만은 이 날짜가 지나면서 물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요 정도 상태 요 상태에서는 수분이 충분한 거거든요. 이게 아까 30일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지금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우리가 고추를 보통
이거 이제 날짜를 화방에 올라고 하면 네. 거의 이제 90일이 걸리는데 네, 예. 90일 정도는 오지만은 이거는 화방은 아직 안 왔지만은 먼저 정식이 나가면 이런 게 활짝이 빨라서 수확량도 훨씬 조기가 됩니다 이게. 네. 예. 뭐 어린 묘가 필요한 데는 예. 뭐 당장 심어도 될 예, 예, 상태로 예. 예. 되죠. 사실 이제 제가 뭐 그 모종을 파는 곳 가면 네. 거의 이제 뭐 80일 정도 돼서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요 정도 뿌리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없습니다. 네. 거의 검은 거로만 맺혀 있지. 네. 이 흰 뿌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흰색이 이게 새로운 2차, 3차 내려오는 뿌링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뿌링이는 원 뿌링에서는 검은 게서 수분을 빨리는 거, 양분을 빨리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모든 작물은 어린 뿌링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를 하지 네. 원 검은 뿌링에서는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뿌리를 한번 보세요. 이거 가지 지금 이건 얼마나 됐어요? 요것이 지금 가을식을 한 재가 이것도 그건 한 30일 정도 됐을 겁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30일 차에 이 정도면 원래 뿌리가 이렇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게 뽑히질 않아요. 뽑힐 수가 없어요. 아, 뿌리가 좀 덜 형성돼서 원래 사실 잘 안 뽑힌다. 이게 네, 예, 예. 이게 매트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요. 예, 예, 예. 예. 이것도 액티브를 처리하신 건가요? 아, 저희 지금 현재는 내가 3년간은 거의 액티브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또 날씨가 이제 햇빛이 오히려 세면 이게 키가 덜 크거든요. 도장이 덜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늘졌을 때가 도장이 되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는 억제제라는 것은 우린 거의 사용을 하는데 영양제로 뭐 예를 들어서 칼슘이 좀 들어있다든가 뭐 캔마그라든가 네. 뭐 네. 그런 칼슘 마그네슘 들어있는 거 그런 부분 같은 거 좀 많이 사용하죠. 아, 이렇게 날씨가 흐릴 때는 오늘 비가 오고 있는 예, 이렇게 도, 예. 이럴 때 예, 도장이 될 때는 염록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웃자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 거기에 또 회사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캔마그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캔마그도 염록소 하시고요. 예. 칼슘제, 칼슘하고 마그네슘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 억제도 되면서 이파리 염록소가 형성이 되니까 저런 잎결 염맥을 보면 상당히 좋은 색깔이 나고 있어요. 요 시기에 뿌리 발근제를 한번 주셔야만이 도장도 안 될 뿐더러 뿌리 매트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고서 뭐 며칠 만에 또 준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컸을 때 요것에서 20일 지나면 한 10일 이상 정도 지나면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올라오면서 대궁이 굵어져요. 도장이 되면 액티브를 주시고 또 거기에 또 너무 도장이 또 더 많이 되면 콤비 그거의 억제가 상당히 돼요. 콤비가 콤비 예, 콤비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예. 사용하고 있는데 콤비는 도장되는 데에서는 억제 잡는 건 상당히 좋아요. 단 너무 강하게 주시면 안 되고 예, 미량 요소라서 예, 네. 강하게 주시면 안 되고 회사에서 주라는 용량대로 꼭 주시되 햇빛지 말고 꼭 저녁에 4시에서 5시 사이 햇빛 없을 때 예, 햇빛이 있어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그 시기에 주시고 하우스라고 하면은 꼭 개폐 살짝 해놓고 주십시오. 그렇게 딱 닫아놓으면 다음날 이파리가 봐서 넓어지는 감에서 쫙 펴져 있어요. 그냥 그거면서 올라오질 않고 순이 딱 정지되어 있는 같은 느낌이 보여요. 그거는 2, 3일만 돼도 보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에 맞지 않는 걸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 시기시기에 맞는 거 어떤 성분을 줘야겠다는 거는 그게 뭐 다 노하우라고 하지만 그거는 전문 농약사라든가 이런 데 다니셔갖고 사용을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에야 뭐 저도 몇 년 뭐 한 3년 그거는 5년 사이 동안 많이 헤맸죠. 헤매면서 참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은 장담을 할 일은 아니지만 자신 있습니다. 이제 네.